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촛불행동의 하나가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강고해 보이는 기득권 적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았으니까요.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2016년과 2019년에 이어서 세 번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2016년의 촛불이 적폐 정권을 파면시켰다면 2019년의 촛불은 공수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촛불은 검찰과 언론이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그들의 품격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일배화된 언론 그리고 법비들의 흥신소가 돼버린 검찰, 이제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민생 없는 개혁 없듯이 개혁 없는 민생은 가짜입니다. 중단 없는 개혁에 응원을 보냅니다.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는 검찰이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왔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4부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적폐 기득권의 편승에서 펜촉을 칼처럼 휘둘러왔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평등과 공정, 정의가 당연한 사회를 위해서 검언개혁은 이 시대적 사명이자 촛불시민의 명령입니다. 대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적폐청산 최선봉 지역이 있다면 바로 제가 있는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검언개혁을 통해 적폐 기득권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대구의 소리도 촛불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봉화를 제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적폐 기득권들 황마 디비뿌자. 검찰 언론 개혁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봐요. 살맛나는 우리나라 백자TV. 촛불혁명의 요체인 검언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개혁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희 사생과 사법정의 TV도 적폐기득권 카르텔 분쇄를 위해 맨 앞에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검언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 없이 같이 고생했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과 끝까지 연대하고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의지를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새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거쳐 이명박과 양성태를 구속시키신 촛불 시민에 대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다시 촛불 시민이 하나 되어 촛불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길에 서울의 소리와 초심 백은종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품격입니다.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완성을 우리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될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완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그 강고한 적폐구조와 카르텔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속도를 내어서 검언개혁 반드시 이루어내는 데에 저희 우이종소리TV와 저도 늘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언개혁 실현을 위해 촛불전진도 함께하겠습니다. 우! 검언개혁 촛불전진 투쟁! 자, 검찰개혁, 언론개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언개혁 촛불시민행동연대가 꼭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뤄내겠습니다. 촛불과 함께합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의열정신 투쟁 후! 감사합니다. 검언개혁 축구방송도 함께하겠습니다.